생기다 이봐. 자, 드디어 시작된 걸까.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는 나비. 아우, 나온다. 아유, 아유,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응,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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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이 시작되고 얼마 후. 어딨어요? 어딨어? 어딨어? 마침내 새 생명이 나비의 품속에서 첫 울음을 토해내는데 어미는 산고도 잊은 채 새끼를 핥고 또 핥는다. 세 살이란. 아유, 그냥 신기하지요. 눈도 못 뜬 새끼가 어미의 품을 파고들 때 또다시 찾아온 진통. 아휴, 오롯이 홀로 견뎌야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감격스런 탄생의 순간으로 바뀌길 바라며. 정말 힘들 거야. 아유, 저 어떡해.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조용히 응원하던 그때. 오, 난다, 난다, 난다. 나왔어요. 고통스러운 저 어미가 온 힘을 쥐어짜는 순간, 아, 또 하나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온몸이 바르르 떨릴 만큼 힘겨운 진통을 겪은 어미지만 새끼를 품에 안은 어미는 지치는 법이 없고. 아, 이뻐. 어떻게, 아, 이뻐. 너무 작아. 어미의 젖을 찾는 것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은 새끼들은 다행스럽게도 모두 건강한데. 안방도 뺏기시고 지금. 아유, 그래도 내가 자리를 비워준 보람이 있네. 저렇게 아무 탈 없이 잘 나니까. 5시간의 산고 끝에 두 마리 새끼들을 품에 안은 나비. 아직 뱃속엔 한 녀석이 더 남아있다. 아직도 한 녀석이 더 남아있다. 힘겹기만한 산고의 시간. 이제 힘들어 보이네요. 벌써 여러 번 사력을 다해 몸을 움직여보지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식이 없는데. 지쳤어. 아이고, 세상에 지쳤어. 그렇게 진심 어린 걱정과 원이 녀석한테도 전해진 걸까. 일락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나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지쳤어. 어떻게 해. 그 순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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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유, 장하다 장해. 아프고 고된 시간을 버틴 끝에 저와 꼭 닮은 삼남매를 모두 제 품에 안게 된 나비도, 또 그 시간을 함께한 아주머니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벅차고 또 행복할까. 진짜 친정엄마 같은 미소를. 그러니까 얘네들 날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온 거야. 맞아요. 나한테 그냥 애교를 떨고 나 좀 도와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한테 매달렸던 것 같아. 가장 힘든 시간 엄마의 품을 찾듯 아주머니한테로 왔던 어미 고양이 나비. 나비야. 응, 새끼 낳았죠? 아유, 그랬어. 아유, 잘했어, 잘했어. 아유, 수고했어. 10시간의 진통 앞에서도 강하기만 했던 녀석이 아유, 아주머니한테 응석까지 부린다. 아이고. 아, 저 고양이 젖 먹는 건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제 새끼들만큼은 따뜻한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오래된 인연을 찾아와 제 사정을 전하려 했던 어미였기에 아주머니 역시 친정 엄마가 딸을 챙기는 마음으로 녀석의 산후조리를 정성껏 챙기시는데. 사람이다. 맞아요. 우리 아주머니 멋지셔요. 그래,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 최고지. 그치, 먹어봐. 금쪽 같은 제 새끼들을 꼭 지키고 싶었던 나비를 위해 모든 걸 기꺼이 내주었던 아주머니와 그런 아주머니 손에 제 새끼를 편안히 내주는 어미 나비. 저런 경우가 좀 드문데요. 없죠, 없죠, 거의.